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콜키드예요. 쉘키 왜 한 달 동안 업로드가 없냐? 라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초반부터 짚고 넘어가자면 최근에 제가 콜키드 아카데미 컨텐츠를 진행했습니다. 이걸 편집하고 있는데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안 믿으시겠죠? 아! 와 진짜 존나! 아깝당. 사실 경쟁전에 조금 집중하는 시간을 조금 가졌습니다. 그래서 초월자 지방령이었던 제가 단숨에 불멸로 그냥 승급해버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초월자에서 단숨에 불멸로 올라갈 수 있었던 비법 중 하나를 바로 그냥 알려드리려고 왔다고 볼 수 있죠. 예. 가장 도움이 됐던 것은 왼손 가동률, 즉 에임을 막 흔들지 않는 겁니다. 아, shut up, please. Nice. It's okay. 제 에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쓸데없이 막 흔들거나 하지 않고 딱 필요한 곳만 에임하고 필요한 부분만 에이밍하는 걸 볼 수 있죠. 제가 이걸 깨달은 이유가 말렸을 때 잘 된 녹화본, 말린 녹화본을 교차해서 보면서 차이점을 깨달았는데 말린 판은 너무 많은 각을 혼자 커버하려고 했고 잘 된 판은 한 각만 뒤지게 집중해서 커버하는 모습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아, 너무 많은 각을 혼자 커버하려고 했으니까 집중력도 떨어지고 에임도 나락을 갔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지금 상황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헤븐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에임을 찍고 나가죠. 그 다음에도 베이스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찍고 나갔기 때문에 에임의 미동도 없이 바로 잡았습니다. 나이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예상하는 플레이인데요. 지금은 2코 라운드, 상대가 변수를 볼 수 있는 라운드인데 이거를 간파하고 바로 레이즈 잘라주고 바로 연막으로 질러주면서 피닉스 쥐새끼 잘라주고 바로 그냥 무리 안 하는 이런 모습. 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불멸을 가지 않았나 싶은데 바로 그냥 못 참죠? 공키고 바로 그냥 4킬까지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코 라운드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이 왼손 무빙입니다. 왼손 무빙만 잘해도 상대는 어차피 단발총이기 때문에 피하면 그만이에요. 피하고 쏘고 피하고 쏘고 약간 이런 느낌이죠. 예, 저는 이걸 깨닫고 나서 바로 그냥 2코 라운드마다 조닉 빙의해가지고 그냥 다 잡아버립니다 적을. 예, 그래서 요약하자면 2코 라운드 때만큼은 왼손에 집중하면서 헤드만 노려도 반 이상은 간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엘보. 캐리 엘보 월롱. 후카. 나이스. 진짜 발로란트는 이 프리 에이밍이 진짜 중요한 것 같다니까? 내가 딱 갖다 대고 나가면 상대가 있잖아? 그럼 그냥 클릭만 하면 돼, 사실상. 이거는 발로란트 이게 전부야, 근데. 진짜 이게 전부예요. 예, 진짜 제 에임을 이제 집중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왼손을 많이 움직이지 오른손을 막 그렇게 많이 움직이는 편은 아닙니다. 자, 집중. 이게 프리 에이밍이라니까, 진짜로? 나 솔직히 방금 에임 좋아서 잡은 거 아니야. 프리 에이밍으로 잡은 거야. 나 오른손으로 딱히 한 거 없어. 심플.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프리 에임을 집중한 바인드 클로브 성공적으로 마무리, 13-8로 마무리 되면서 게임은 끝났고 깔끔하게. 자, 이제 다음 판은 로터스 클로브입니다. 지금 2-3 매우 불리한데 바로 그냥 베이팅 해주고 피 빨아준 다음에 바로 총 먹고 여기서 회심의 점프. 아니 이게 돼? 어? 나 점프할 때 뒤졌다라고 생각했어. 여기 안 빠지면 살짝 나도 맞아. 나는 이제 다른 애들이랑 다르게 베이팅을 1킬만 하려고 베이팅한 게 아니라 클러치 하려고 베이팅했어. 사실 베이팅 하려고 했습니다. 예. 이길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베이팅을 했는데 클러치 했으니까. 예. 좋죠? 예. 타이밍 맞게 나가주면서 잡아주고 바로 템포 올려야죠. 이런 상황에는 빠르게 잡아야 돼요. 상대가 생각을 못하게끔 해가지고 그게 이제 포인트라는 거. 잡아주고 챔버까지 잡아주고. 썼어? 뭐야? 아니 살았어? 저거 왜 눌러? 멍청이도 안... 저는 개인적으로 로터스 리테이크 할 때 스테어에서 출발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A의 헤븐에 있는 친구들이 어그로를 끌어주면 요 스테어를 잘 안 보는 습관이 생깁니다. 바로 연막 치고 저는 나가서
그냥 딱 킬만 먹으면 그만이에요. 예,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리테이크를 한번 해보세요. 진짜 리테이크가 오히려 진짜 쉬워진다니까요. 어찌됐건 개 쌈뽕한 에임으로 그냥 다 잡아주면서. 어? 아무튼 그래서 오늘 제가 초월자 지방령에서 불멸 갈 때까지 느낀 점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이해 안 가시는 부분이나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답글이나 영상으로 더 제작해 보도록 하겠고, 이제 곧 컬키드 아카데미 큰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열심히 편집 중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콜키드였습니다. 유바!